아무래도 우리가 나이를 자꾸 먹게 되면은 그런 걸 전혀 못해 먹잖아요. 식단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식단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보다는 더 건강함을 얻었고요. 다 영양식으로 해주니까 영양식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 설렁탕이요? 아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다. 설렁탕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갈비 설렁탕. 너무 맛있다, 진짜. 골고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바다도 맛있어요. 너무 잘 나오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게 없어. 그죠? 근데 음식이 맨날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차려주는 음식을 매일 먹으면은 그거가 굉장히 힐링일 것 같아. 주부들이 그러잖아. 맞아.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남이 차려주는 음식. 충분히. 근데 이 밥이 참깨에 뭐 얼마인지 아니면 이걸 먹어야 되는지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잖아. 네. 의무식이. 의무식? 의무식이. 의무식? 의무식으로 여기서 먹어야 돼. 근데 여기는 우리 아니어도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식단은. 네, 호불호 없이. 어? 형, 누나, 누나, 이거 셰프님이 계시는데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대단하시네요. 오. 유명 호텔 출신이시네요. 와, 좋네. 셰프님이 하시는 데네. 오, 다양하네요, 진짜. 비건 요리 나오네요, 비건 갈비살. 비건, 이야. 건강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야, 메뉴 좋네. 너무 많이 퍼왔나? 샐러드를. 네. 이게 소문이. 야! 와, 진짜 많이 갖고 왔네. 샐러드가 또 건강에 좋다 해서. 야, 근데 너무 좋다. 잘 돼 있어요. 맛이 중요해. 우리 오다가 근데, 얘기했잖아. 일단 셰프님이 만들었다는 게. 야, 맛있어. 맛있는데? 맛집인데? 불맛이 난데, 불맛이. 아까 불도 보이더라? 그러니까. 맛있어. 진짜 그냥 중식인데, 중식? 어머, 웬일이야. 와, 이것도 제대로네. 진짜 딱 셰프님이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맛있다. 아, 나 원래 탄수화물, 아이고, 탄수화물 잘 안 먹는다.
집에서 밥 먹는 얼굴 좀 보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우, 김치도 맛있다. 김치도 맛있다. 김치 잘하네. 원래 목적은 다 까먹고 이제 밥 먹고 가는 걸로. 그냥 좀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는 집이네. 네, 맛집이네요. 네. 아, 괜찮다. 진짜 맛있다. 와. 아, 여기 이제 클래식이 흘러나오면서 여기 주방이고. 진짜 좀 호텔식이네. 여기 보시면 저기 여행사분도 계시네요. 한번 싹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호텔식인데요? 이거 뚝배기 이렇게. 아, 여기 셰프님께서 오늘 뭔가요 이게? 와, 뭔가 도가니요? 아, 도가니까. 아빠 지금 뭐 온 거 같은데? 누구세요? 아, 룸서비스! 룸서비스! 야, 우와! 놀라워! 어머, 이렇게 나와? 아니, 어, 어머, 대박! 이야! 아니, 룸서비스! 대박인데? 아니,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룸서비스 왔습니다! 네, 열어봐도 모든 시니어타운이 다 룸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 그쵸, 그쵸. 우리는 오늘 처음 네, 오늘 처음 온 건데 이게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와, 좀 그러게. 귀찮다 이러시면은 뭐지 카운터에 미리 전화해서 하시면 이게 2,000원만 내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이거 메뉴 구성이 너무 알찬데. 11,000원 한 끼에 괜찮지? 네. 너무 괜찮은데. 와, 잘 먹겠습니다. 아,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냉정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식. 어우, 중국이야. 맛있다. 도가니. 우리 선배님들이 좋아하시겠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끓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되게 많이 붙여놓고 눅눅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방금 하신 것 같아요. 야, 이게 도가니에다가 동물성, 식물성이 아주 그냥 적당히 잘 섞여서 반찬이 조화롭다. 네, 단백질도 그치? 있고 진짜 집밥이 완전 집밥. 이 메뉴 구성 어떠세요? 아유, 이거 훌륭한데요? 너무 훌륭한데? 갈비도 사실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것도. 그럼. 네. 손을 대질 말아야 돼. 진짜?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양념이 좋다. 대구도 하고. 갈비찜 너무,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네, 이런 거는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추가를 해야 되는데 뭐 미리 말하면 좋은데 손님 오고 나면 네. 아. 오, 여기 회원 식당? 네. 식당. 여기 보시면 와, 추가 메뉴 먹어, 식당 먹어. 와, 일주일간의 아침, 점심, 저녁에. 아, 이거 얘가 밥인가? 아, 오늘 식 그게 아, 두부, 아, 두부, 두부 스테이크. 아, 두부 스테이크! 야, 완전히. 오늘 식당 완전 건강식인가 봐요? 네, 비건 데이예요?
여기 비건데이가 따로 있나 봐요. 네. 그렇다는데 아까 네. 보니까 오늘이 또 마침 비건데이라고. 아 근데 뭔가 좀 담백하게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또 오늘이 저는 바로 그런 날이거든요. 이 소스가 콩을 가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두부 스테이크. 맛있는데요? 제가 워낙 또 이 두부를 좋아해요. 두부 좋아하세요? 약간 비지 같은. 비지 같은. 비지. 네. 여기는 원래 의무식이 있잖아요. 다른 데 다 의무식인데 여기는 좀 특별하게 선택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선택식이라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를 드시고 굴비 어딨어요? 아 굴비 이 앞에 있는 거 굴비랑 아 굴비를 두 마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마리 가져다 주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아, 왜 빈손이야? 예? 왜 빈손이야? 아직 오고 있습니다. 비싸서 안 사온 거 아니야? 오고 있다니. 야,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밥을 하고 있대? 네? 아니요. 밥을 하고 있는 거야. 음악 소리만 들리는데? 왔어? 아 깜짝이야. 왔어? 아 얘가 왔어. 아, 로봇. 최첨단입니다. AI. 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제 계시면은 예.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닫아지거든요. 아. 어르신들 괜히 이렇게 네. 들고 다니다가 혹시 이렇게 넘어지거나 또 엎어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대비해서 그냥 다 드시고 저 땅 올려놓으시면 되겠네. 그렇죠. 네. 자, 뭐 주문했는데 부족한 거 좀 이렇게 드시면은 네. 두 분이서 이거 하나 굴비 네, 합니다. 잘 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봤는데요. 최첨단으로. 굴비 맛있다. 선택권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야 되고. 맞아요.